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프로펠러 관련 동영상 4부작으로 네 번째 편 정방향과 역방향 프로펠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펠러에는 똑바로 돌아가는 방향인 정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역방향 프로펠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뭘 기준으로 이건 정방향이다, 이건 역방향이다 이렇게 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엔진 비행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초의 RC 비행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비행기였습니다. 이 기름을 넣어서 가는 엔진 비행기였고, 전동 비행기는 나온 지 불과 한 10년에서 한 15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예전에 전부 다 엔진 비행기였는데, 엔진 비행기는 특징이 엔진의 회전 방향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전동 비행기는 우리가 그 브러쉬리스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와 변속기를 연결하는 선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을 서로 반대로 연결하면은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일반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는 직류 모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서로 반대로 연결하면은 모터를 반대로 돌릴 수가 있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무조건 돌아가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역회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가까이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돌아가는 방향이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돌아갑니다. 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는 돌릴 수가 없어요. 항상 이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 이쪽 방향으로 돌았을 때 추력이 뒤쪽으로 나오는 프로펠러, 그 방향을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부르기로 이제 그때 정한 거죠. 최초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정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쪽이라는 거는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데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마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파일럿이 기준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파일럿이 바라본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쪽에서 찍어보면 확실하게 보이겠죠? 예, 파일럿이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 이게 바로 정방향 프로펠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엔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전동 비행기의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전동 비행기의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정방향 프로펠러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럿이 탔을 때 파일럿이 바라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우리는 정방향 프로펠러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놨는데요. 5 곱하기 3, 2라고 돼 있고 시계 방향이라서 CW입니다. Clockwise CW로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정방향 프로펠러가 있고, 그럼 그 정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 게 바로 역방향 프로펠러입니다. 자, 역방향 프로펠러는 EP, 푸셔라고 해서 EP라고 적혀 있고, CCW로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하진 않지만 CCW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역방향 프로펠러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위에서 바라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파일럿이 타고 있을 때, 파일럿이 타고 있을 때 이쪽에서 보게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계 방향 프로펠러, 이게 반시계 방향 프로펠러,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드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드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드론 전용 프로펠러라는 건 없었습니다. 드론이 비행기보다 훨씬 늦게 나왔기 때문에 드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드론 전용 프로펠러가 없으니까 비행기용 프로펠러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용 프로펠러를 하나는 정방향 프로펠러, 하나는 역방향 프로펠러를 꽂아서 반작용을 그렇게 상쇄를 합니다. 여기에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꽂게 되겠죠. 자, 정방향 프로펠러를 꽂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게 정방향 프로펠러입니다. 마치 위에서 바라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CCW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정방향 프로펠러가 전동 비행기에 사용했을 때 시계 방향, 파일럿이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이게 CW입니다. 그래서 CW 프로펠러지만 실제로 드론에 장착을 했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론에 장착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실제로 비행기에 타고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이게 역방향 프로펠러, CCW 프로펠러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론이 완연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드론 입장에서 봐서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거는 CCW 프로펠러, 뭐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CW 프로펠러 그렇게 부르더라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누구는 이렇게 부르고 누구는 저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도 헷갈리고 구매를 하는 사람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프로펠러와 드론 프로펠러는 전부 다 공용으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그리고 비행기에 장착을 했을 때 비행기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이게 다 동일하게 정방향 프로펠러, CW 프로펠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RC 비행기 프로펠러의 정방향 프로펠러와 역방향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4부작으로 RC 비행기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또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